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대단히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하락세를 좀 보이는 부분들이었는데, 뭐, 보시다시피, 전일 또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던 기술주 위주의 하락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AMD, 뭐 퀄컴 대부분 다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브로드컴도 상당 부분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거기 애플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6%까지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주가에 대한 하락폭을 크게 당기는 모습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이렇게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7%까지 크게 급락하는 모습도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났다 뭐 그렇게 언론에서는 분석을 하는 부분들인데 다만 이제 저는 조금 다르게 좀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뭐 우려감이라든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작동했다면 일라이 릴리 같은 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같이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더 반등세를 좀 붙였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는 이제 중동 불확실성이 좀더 확대되는 그런 양상들이 아닌가. 그래서 주말 내에 다시 한번더 중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더 확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 단기적인 차익 매물도 함께 나온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고 메타는 이제 다른 흐름을 보였던 것이 전일 이제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라고 봐야겠죠. 시간 내에서 좋은 모습 보였으니까 다만 이제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리면서 보는 것들은 시장에 그다음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자체가 조금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좀볼수 있는 거고요. 지금 보면 반도체 장비주들도 전반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조금 하락폭을 좀 보이는 부분이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고 변동폭이 나스닥이 2% 이상 하락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이 되는 구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국내 증시로 들어와가지고 한번 같이 상세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면 전일 이제 국내 증시 안에서 구리 가격이 급등이 나오면서 전선주와 구리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동 불확실성에 대해서 에너지와 해운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가 확산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이루어지면서 생성 AI 종목군들이 낙폭과대 이후에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는 거고 이제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이 받쳐주다 보니까 반등세를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AI가 확대가 되면 이는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도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요거는 추가적인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꾸준하게 야기가 되면서 반등세를 좀 보여줬는데, 특히 현재 화장품은 이제 기관에 대한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 매수 자체가 좀더 주목받을 수 있는 수급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고 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그 실제로 그러면 구리 가격이 많이 올랐느냐라는 부분으로 한번 같이 보면 과거 이제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대한 구간 자체까지 한번 상승을 했었고 현재는 이제 앞서서 이제 지지를 해줬던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일부 나오는 그런 양상이라고 좀 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선이라든지 구리 관련된 기업들은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에 반등이 나타났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이제 구리 가격보다 지금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큰 변동폭이 나타났었는데, 그 에너지 안에서도 보면 TTF 가스와 영국 가스에 대한 변동폭이 지금 현재 크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TTF 가스와 영국 가스는 유럽에서 쓰는 가스를 총칭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TTF 가스와 영국 가스를 쓰게 되고, 과거에 이제 2013년도에도 기사를 하나 발췌를 해왔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불똥이 여기도 튀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12% 급등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도 보면 다른 여타의 에너지 관련된 부분보다 이런 TTF 가스, 영국 가스에 대한 움직임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잠시 한번 같이 가격적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오히려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세를 조금 보였던 반면에, 전일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우라늄 가격에 대한 상승세가 좀 이루어졌고, 마찬가지로 TTF 가스나 또는 영국 가스에 대한 상승세는 꾸준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생각을 할 때는 여름에는 이런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 자체가 가격이 빠지지 않냐, 그렇게 이제 볼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금은, 이런 중동 불확실성 자체가 이런 에너지 관련된 가격대에 대한 자극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에서도 얘기 나오는 것이 8월 5일에서 9일까지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예상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조금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 이제 2034년까지 송배선 설비 확충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계획이 나와 있는 표기 때문에 이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꾸준하게 이제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발 모멘텀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실적이 긍정적 발표가 됐지만 주가는 오히려 조금 빠졌던 것은 워낙 고점이다 보니까 일부 차익 매물이었다는 부분이고, 다시 한번더 이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는 좀더 이렇게 이제 실적이 좀 받쳐줄 수 있는 기업들이 수급적인 부분으로 한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관련된 기업들 몇 가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또 오늘장 추천들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전에 봤던 이제 그 TTF 가스 그리고 영국 가스 관련된 기업들이, 뭐 과거에 대성 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을 이제 찍고 넘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보면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갇혀져 있는 자리에서 지금 바닥을 한번 다지고 올라오는 거니까 강한 매물대를 지금 현재는 돌파를 했다고 봐야 돼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뭐 대성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가스 관련된 기업들 많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연속적인 상승이 보일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해운 관련주가 어제도 이제 움직임 자체가 바뀌는 모습들이었는데,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이제 바닥 신호를 나타내고 난 다음에 돌려내는 흐름이다 보니까, 요게 지금 현재는 21선만 돌파를 했는데요. 요한번더 이제 강한 흐름 자체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중동 불확실성이 좀 커질 때마다 이런 해운 운임비에 대한 불확실성도 함께 커지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단기 테마에 대한 움직임으로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해운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어제 생성 AI 같은 경우에도 낙폭과대 이후에 바닥을 찍고 조금 돌아서는 양상들이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지트소프트라든지 또는 이제 한국어 컴퓨터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보면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폴라리스 오피스까지도. 이런 기업들이 보면 이제 주가가 이제 현재는 요 하단에 있는 240선, 1년간의 평균 주가 하단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부각되는 그런 양상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도 꾸준하게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종목별로
보이는 모습이라고 봤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우리가 한번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들 좀몇 가지 뽑아봤는데, 우선은 이제 마이크로 디지털 한번 가죠. 체외 진단 기기 관련된 납품이 이루어지는 기업인데, 이 기업도 이제 마찬가지로 수출 물량이 조금 늘어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주봉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봉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앞서 이제 힘들게 넘어갈 수 있는 자리 자체를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더 2년 만에 한번 넘어오는 모습들이 있고, 지금에 대한 상승세 자체가 앞에서 뭐랄까 이제 폭발적으로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 과정들이니까,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흐름이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좀더 강하게 차올릴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봤고, 파마리서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의료기기가 이제 기본적인 매출인데, 최근에 이제 화장품에 대한 매출도 들어오면서 큰 종목군 안에서는 상당히 수급적인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조금 유입되는 과정들이었는데, 보면 이제 매도율이 대단히 낮게 잡힙니다. 매도율이 낮게 잡혔다는 것은 이제 신규 매수가 그만큼 많이 들어와 있다, 많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봤고, 그리고 신신제약. 신신제약은 이제 과일종목 조금 지정이 된 상황인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보면 세력주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성향이 조금 강하신 분들은 뭐 이제 트레이딩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 볼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신신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첩부제 관련된 기업인데, 이 첩부제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몸에 붙이는 거, 파스류를 이제 첩부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첩부제 관련해 가지고 또 국내에서는 상당히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캐시카우로 봐야 되고, 앞으로 이제 신약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이슈가 되는 기업이니까, 지금은 이제 상당히 뭐랄까 이제 그 저항이 강한 자리를 돌파를 했다는 것은, 저항이 강한 곳을 돌파하고 나면 이제 그 자리가 지지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지수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앞서 이제 금요일에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넘어오는 흐름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 자리, 하단 8만 원 자리가 이제 심리적인 지지선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가 벗어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한적 움직임으로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봤고, 뭐 지수, 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얼마 전에 바닥을 찍고 난 다음 돌려서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수상에서 이제 갭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일부 메꿀 수는 있어도, 뭐 여기에 대한 하단을 자리를 잡았던 추세가 벗어나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글로벌적인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지만, 현재 지난주 바닥을 찍었던 자리를 벗어나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월 초에는 큰 이벤트 없이 지금은 뭐 재료와 이슈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니까, 개별적인 종목군들로 좀더 트레이딩 전략이 좀 필요한 시장에 대한 부분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입니다.